매일매일 어휘학습지 8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구문, 부정도치구문이죠.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문장에서 앞으로 나가면 뭐한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뭐가 된다? 도치된다는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nly when이죠. only when. only when이 앞으로 나가면 뭐 한다? 무조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원래 얘는 뭐 한다?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간 거기 때문에 도치되어져야 한다. 네가 단지 머무를 때는 어디에 조용한 고향에서 뭐 하기 위해서 휴식을 주는 interlude, 그죠? 동안에. 짧은 휴식을 주는 동안에 단지 고향에 머무를 동안에만, 그죠? 너는 뭐 한다? 성취할 수. 동사 주어 바뀌었죠, 그죠? 당신의 희망을 뭐에 대한 회복하고자 하는 innovating disease, 그죠? 그 기력을 들여서, 그죠? 그 질병으로부터.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동사 주어, 그죠? 결코 그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섭하는 것을, 그죠? Did stop이죠, 그죠? stop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의 결코 어머니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섭하는 것을. 내가 말할 때, 나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니까 내가 뭐 할 때, 준비할 때, 적으로 그 새책을 목격하고서 그 커피와 수다키 엄청난 양의, 그죠? 엄청난 양의 그 서류들이 퍼져 있는 것, 내 책상에 계속 막으니까 방해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요, 그죠? innovate, 그죠? 뭐 한다? 힘을 빼앗다, 기력을, innovate, 힘을 빼앗다, 그죠? disease, 질병이지, 그죠? 질병. 힘을 빼앗는, 떨어지네. innovating, 그죠? 힘을 드러내면, innovating, 기력을 빼앗는 날씨,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interlude, 사이, 막간이죠. interlude, 그죠? 사이, 막간, 짧은 시간. interfere, 뭐다? 간섭하다죠, 그죠? 개입하다. stop, interrupt, 그죠? interrupt. 그 다음에 hinder, block. 커피우스는 많은, 이 많은 뜻이 정말 많은데, 이 정 많은데, 다 많은데, 뭐다? 방대한. 얘네들 한 번씩은 또 정리하시기 좋아요, 그죠? 뭐, colossal, vast, bulky, 그죠? mammoth, 그죠? 엄청난, 큰, 많은, abundant, 그죠? plentiful, 많이 보통 다르죠, 그죠? abundant, 그죠? ample, 이런다는 거. 정리 한번 해보셔. 아, 이름이 다 많다, 거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역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